쌀 풀어주는 여자 쌀녀. 안녕하세요, 쌀녀입니다. 오늘은 조금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슬픈 이야기 뒤에 충격적인 반전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훤칠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남성은 미국 출신의 타일러 지겔입니다. 지겔은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고 두 아들 중 장남이었습니다. 타일러의 아버지는 건설업에 종사했고 어머니는 웨이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겔은 졸업 후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2003년 신병 훈련 후 그는 이라크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2004년에 해병대 병장이 되었고 지겔과 6명의 다른 해병들은 이라크 북서부의 알카임이라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들이 호송 차량을 타고 공군기지로 돌아온 순간 자살폭탄 테러범이 트럭 근처에서 폭발물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지겔은 다행히도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의 몰골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얼굴로 볼 수 없는 형상이었죠. 왼쪽 팔은 팔꿈치 아래로 절단되었고 오른손 손가락 3개가 없어졌습니다. 지겔의 한쪽 눈은 멀게 되었고 그의 귀, 코, 입술은 불에 탔습니다. 그는 또한 두개골 안으로 파편이 들어갔고 이마 윗뼈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지겔의 두개골 일부를 몸 위쪽의 지방조직에 이식하고 인공판을 놓았습니다. 지겔은 또한 보형물로 대체된 눈물도관도 잃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얼굴의 일부 부분은 30여 차례 수술을 받고도 회복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곁에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레니 클라인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인꽃 커플이었고 곧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지겔이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인은 계속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돌봐줬죠. 사람들은 그녀를 외모만큼 마음도 아름다운 신부라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 둘은 2006년이 되는 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미국의 언론에 의해 널리 보도되었고 그들의 결혼일은 일리노이주에서 공휴일로 선언되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미국인 사진작가 니나 버만이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중 한 사진은 세계 언론 사진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겔과 클라인이 결혼한 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후 이 둘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이혼의 이유는 그들이 결혼을 서두르는 것과 결혼을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극 후에 지겔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일을 할 수 없었고 미국 보훈처는 그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가 잘 극복하고 사는 것처럼 보였던 2012년의 어느 날 지겔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지겔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죽었다고 했죠. 하지만 피오리아 카운티의 한 검시관은 지겔의 사망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어서 그의 죽음은 술과 마약 중독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 결과 지겔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23, 헤로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모르핀 농도는 밀리리터당 540나노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값들은 죽음까지 몰고 갈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검시관 배심원단은 지겔의 죽음이 우연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니나 버먼이 촬영한 이 둘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신부의 아름다움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숨겨진 진상이 있었습니다. 니나 버먼이 근무했던 언론사에서 나온 한 사람의 폭로로 이 일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라크 파병간 군인들을 취재하는 책을 낼 때 뭔가 감동적인 요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누군가 극적인 상황을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화상당한 지겔을 이용한 스토리를 짠 것이죠. 사실 지겔이 사고를 당한 후 클라인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클라인이 자신은 이런 괴물과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겔은 클라인을 잊을 수 없었고 지겔이 언론사와의 인터뷰 도중 클라인의 얘기를 꺼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언론사는 클라인을 찾아가 돈을 주며 어차피 지겔은 1년 안에 죽을 테니 자신들이 연출한 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클라인은 그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수락하고 언론사와 함께 지겔에게 거짓 사랑으로 곁에 있었던 거죠. 진실을 알기 전 웨딩 사진에서의 클라인은 매우 슬퍼 보였지만 진실을 알고 사진을 보니 클라인이 그와 함께 있었을 때는 표정이 영혼없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이 버린 남자와 웨딩사진을 찍은 클라인의 정신세계가 소름 끼칩니다. 전쟁은 정말 모든 것을 파멸시킵니다. 내 가족, 내 나라, 내 직장, 내 삶까지. 계속되는 이 명분 없는 전쟁에서 이라크는 물론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숨졌고 적잖은 숫자가 혹독한 부상을 입은 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를 떠난 것까지는 그녀의 선택이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돈의 환장에서 그를 사랑한 척 위장한 것은 정말 소름끼치고 그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얼굴, 마음,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거짓 사랑, 수많은 상처가 그를 괴롭혔을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상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